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영원한 우방국일 것 같았던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최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농산물 수입 금지 연장으로 고조된 두 나라의 갈등이 계속 증폭되면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중단 선언에 이어 정상회담까지 취소되는 등 감정의 골이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최근 독일이 지원한 레오파드 전차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돼 우크라이나가 멘붕에 빠졌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줄 수 없다고 선언하면서 기댈 곳이 없어졌는데 독일에서 지원한 전차까지 말썽을 부리면서 당황스런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반면에 폴란드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여전히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등 한국산 무기를 등에 업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는데 유럽 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01일을 맞은 작년 12월 첩보작전을 방불케하는 철통보안 속에 미국을 찾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유의 수호자로 미국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정확히 9개월이 지난 21일 다시 워싱턴 DC를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주한 분위기는 그때와 달리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는데요.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급반전된 건 올해 6월 시작된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기대만큼 진전을 보이지 못한 영향이 컸습니다. 거기에다 내년 차기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 정계 안팎에선 언제까지 우크라이나의 무조건적인 원조를 지속해야 하느냐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서서히 발을 빼려고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걱정이 한층 더 깊어졌는데 문제는 최근이보다 더 큰 엄청난 일이 우크라이나에게 닥쳤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의 든든한 우방 역할을 해왔던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사실 이를 정확히 말하면 이제부터 폴란드에 한국산 무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걸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해줄 수 없다는 해석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는 이달 21일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할 거냐는 질문에 폴란드를 더 현대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며 우리는 더 이상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이전하지 않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폴란드의 무기 지원 중단 조치는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갈등이 격화한 상황에서 나왔는데요. 앞서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으로 흑해항로로 농산물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우크라이나는 육로와 다뉴브강 수로를 통해 유럽 주변국에게 수출을 늘려왔었습니다. 하지만 값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유입으로 동유럽에서 가격 폭락 부작용이 생기자 지난 5월 EU는 폴란드, 헝가리 등 5개국에게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경유만 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 뒤 EU는 시장 왜곡 현상이 해소됐다며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이달 16일부터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를 비롯해 헝가리, 슬로바키아가 자국 농민을 보호하겠다며 금수 조치를 자체적으로 유지하기로 하자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고조된 겁니다. 특히나 폴란드는 다음 달 총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을 특히 민감한 문제로 보고 있어 예민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곡물 금수 조치와 관련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자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공통의 아픔을 지닌 나라들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과 옛 소련에게 엄청난 피해를 당했고 유대인들을 보호한다느니 핍박한다느니 양쪽에서 시달림을 당한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폴란드는 어느 나라보다 러시아의 침공에 시달리던 우크라이나에게 무기를 보내는 데 앞장서 왔었습니다. 동병상련의 마음 혹은 너희가 당하면 다음 차례는 나라는 두려움도 작용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와 폴란드의 관계가 최근 걷잡을 수 없이 파국을 향해 치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두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맞서는 서방 진열의 분열이 가시화했다는 지적마저 나오자 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실제로 최근 폴란드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와의 기존 무기 공급 계약을 이행할 것이라면서도 현재 도입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비롯해 최신 무기 체계를 넘길 이사가 없다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대를 현대화하기 위해 구매하고 있는 한국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이전하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유엔 총회에서 예정돼 있던 폴란드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취소되며 양국 간 관계는 여전히 안개 속인데요. 스푸트니크 뉴욕에 따르면 최근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드로우닝 맨, 지푸라기라도 붙잡으려는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하는 등 예정된 유엔 총회담을 전격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갈등이 첨예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지만 예정돼 있던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해버린 겁니다. 이렇듯 긴 싸움으로 인해 영원한 우방국은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의 최대 수혜국은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되고 있는데요.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산 수출국 중 하나라며 작년에 방산 수출량은 직전해보다 두 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상이 치열한 지상전으로 변하면서 야포 등 무기 수요가 급증했다며 한국이 빠른 납기일과 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재고를 채우면서 수혜국이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19개월 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전은 이제 피 흘리는 소모전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빠른 속도로 탄약을 소진하고 있어 적기에 이를 공급하는 게 전쟁의 관건이 됐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155mm 곡사포탄은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는 탄약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지원한 후 한국은 미국에 수십만 개를 공급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 무기 시스템은 미국과 독일의 기술 이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와 같은 나토 회원들에게 이상적인 무기체계로 꼽히며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요. 우리 방산업계 역시 이런 강점을 내세워 유럽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정조준하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고객 요구에 따른 맞춤형 대응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속도의 무기 생산 속도로 유럽 방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경우 작년과 올해 계획했던 28대를 폴란드에 모두 조기에 납품하는 등 이를 두고 폴란드에서 로켓 배송이라고 감탄할 정도로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작년 8월 폴란드와 K2 공급 계약을 맺고 4개월 만에 10대를 납품한 데 이어 올해는 10월까지 18대를 납품하기로 돼 있었는데 6월에 모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 납품할 56대는 물론 2025년까지 폴란드 군에 인도할 180대 물량까지 조기에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폴란드와의 전차 계약이 차질 없이 예상보다 더 순조롭게 진행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폴란드 인근 주변국들 사이에서도 한국 전차에 대한 신뢰도가 엄청나게 올라간 상태인데요.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는 K2는 세계 최고 성능의 독일 레오파르트 7 전차와 비교했을 때 전혀 뒤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런 분위기는 이달 5일 폴란드에서 개막한 폴란드 국제 방위산업전시회 MSPO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17년에 이어 올해 6년 만에 주도국 자격으로 참여한 한국은 핵심 무기체계들을 대거 선보였는데 특히나 그 가운데 K2가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야외 전시장에는 한국 방산 대표주자인 K2가 중심을 차지하고 독일 레오파드 전차와 미국 에이브럼스 전차가 각각 좌우에 배치되면서 높아진 위상을 실감케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 방산 전시회에서는 처음으로 폴란드 K2 전차 실차 K2GF MBT와 폴란드 성능 개량형 모델 K2PL이 전시됐는데 당시 현장에서는 한국 전차의 우수성을 확인하려는 방산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이 내를 이뤘습니다. 반면에 독일 전차 레오파드는 최근 대망신을 겪으면서 명성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독일이 지원한 레오파드 전차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고 최근 인수를 거부하면서 굴욕을 당한 겁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에 따르면 레오파드 탱크에서 우크라이나가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없는 결함이 발견되면서 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서 전차를 인도받는 과정에서 결함을 발견했으며 우크라이나군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전차를 지원받았다고 불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도 차량 검사를 위해 자체 기술자들을 보내 확인한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크라이나로 보낸 독일 전차에서 문제가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 앞서 7월에도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도착한 레오파르트 전차 결함 문제를 발견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앞서 K2를 두고 독일 레오파르트2를 선택한 노르웨이가 최근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로 독일 전차를 선택했지만 기회가 있었을 때 K2를 선택했어야 했다는 탄식이 노르웨이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의 갈 길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와 현대로템이 파트너인 폴란드 국영방산업체 PGG가 최근 폴란드 내 방산업체를 인수하면서 우리도 여러 수혜를 입을 전망입니다. 특히나 업계에서는 이번 인수로 폴란드형 K2와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의 현지 생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 방산업계의 유럽시장 진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유럽시장을 발판으로 전 세계 무기 수출국 탑3에 오르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